143페이지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그런 의미에서 무권대리인데요. 자, 기본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본인하고 상대방 사이를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했어요. 현명까지 아주 깔끔하게 했는데 이 대리행위할 당시에 얘한테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었으면 이걸 유권대리라고 하는데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권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입니다.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를 하는 거고 합동행위 같은 경우는요 의결행위이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할 수가 없어요. 의결행위는 여러 사람이 자기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로 뭐 이렇게 따지는 행위 있잖아요. 이거는 무권대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권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인데 통상적으로 계약이죠. 뭐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갑의 대리인 을이 와서 팝니다 라고 병한테 팔았단 얘기예요. 팔았는데 이 파는 행위 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대리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리행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대죠. 그러니까 이 대리행위는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상대방 병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의 물건을 3억이나 주고 돈을 삽니다. 돈을 3억이나 주고 삽니다. 여러분이요. 사는데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팝니다. 그런데 그 파는 자에게 3억이면 10%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자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꼭 하겠죠.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자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이 상황을 가정해 보면요. 아마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이걸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이 무권대리는 그래서 형태가 둘로 나눠져서요. 하나는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대리고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빼고 나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의미에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건 본인이 표현대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은 없었는데 겉으로 봐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단 얘기예요. 그렇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갑이 있잖아. 갑이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바람에 얘가 대리권이 없었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믿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표현대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표현대리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누어져요. 125조의 표현대리와 126조의 표현대리와 129조의 표현대리다라고 해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나눠지고 조금 이따 정리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빼고 나니까 이번에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만 남았죠. 이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그럼 뭐냐?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 했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권대리는 몇 개로 나눈다 그랬죠? 두 가지로 나눈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표, 예? 표현대리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무권대리. 이 표현대리는요. 원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공부할 때는요. 표현대리라고 하지 않고 표견대리라고 했었어요. 표견대리. 이게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볼견자거든요.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표견대리였었어요. 근데 저게 한자가 한글로 이렇게 PC에 의해서 바뀌니까 현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현으로 굳어진 거예요. 요즘 세대는 한자 세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표현대리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하더라도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대요. 본인이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을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 이거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자, 이게 표현대리고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뭐냐는 얘기죠.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대리권도 없는 애를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상대방이 어떤 상태일까요? 상대방이 뭐 어떤 상태겠어요? 띨띨한 상태겠죠. 상대방이 띨띨하니까 무권대리인한테 속아서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률행위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뭘로 해야 돼요? 무효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효. 여기서 무효라고 하는 건 대리행위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거 지워야죠. 무효로 봐야 됩니다. 대리행위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무효인데 이게 말이죠. 3억짜리예요. 3억. 3억짜리인데 무권대리인이 가서 팔 때 상대방이 띨띨했대죠. 그러니까 4억에 팔았을 수도 있죠. 매매계약을. 4억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억에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 무효는 무효인데 나중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무효로 확정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무효를 확정된 무효가 아니다, 불확정적 무효다,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동적 무효인데 이 유동적 무효는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추인을 한다, 추인은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게 되면 이게 유효로 바뀌어버립니다. 유효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3억짜리인데 매매계약은 4억에 했다는 거예요. 4억에. 그럼 갑이 봤을 때 아니 이놈이 내 물건을 팔아 드셨다고? 그리고 싸대기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 3억짜리 물건인데 얼마에 매매했다고요? 4억에 매매했다 그런 얘기죠. 이건 때릴 일이 아니라 엉덩이 두들겨 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른 어떻게 해야 돼? 추인해버려야죠. 추인 딱 하는 순간 이게 유효로 바뀌는데 그냥 유효가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급해서. 그 이야기는 계약을 체결한 날은 7월 1일자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추인한 날은 8월 1일자로 추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이 며칠자로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7월 1일자로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급해서 유효니까요. 아시겠죠? 다만 이렇게 추인에 의해서 소급효가 생길 때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건 항상 원래는 비소급인데 법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 소급효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런 거야. 갑이 무권대리인이 이거 팔아먹었다는 거 알고 추인해 줄까 말까라고 하다가 중간에 뭐 다른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해주고 막 이런 거 설정해서 돈 빌려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추인해 버렸다는 거야. 7월 15일 날 저당권, 7월 20일 날 저당권, 7월 25일 날 저당권 설정하고 추인. 그럼 7월 1일자로 만약에 상대방 병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15일, 20일, 25일 날 저당권 설정한 자들 권리 침해될 수 있죠. 이렇게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3억짜리를 4억에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반대로 3억짜리를 2억에 매매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3억짜리를 2억에 매매했으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해 버릴 수도 있어요.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돼 버립니다. 무효로 확정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럼 상대방 시각에서 잠깐 보자고요. 상대방 시각에서는 지금 3억짜리 부동산을 자기가 4억에 샀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빨리 추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 시각에서는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아니 3억짜리를 내가 4억에 샀다고? 그럼 상대방은 철회해버릴 수 있어요.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그 철회에 의해서 이 행위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쟁이 생깁니다. 지금 3억짜리를 4억에 매매했을 때 본인은 추인을 하고 싶을 테고 상대방은 철회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철회를 먼저 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더듬지 말고 짧게 끊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갑도 어? 3억짜리를 4억에 팔았다고? 병도 어? 3억짜리를 내가 4억에 샀다고? 그럼 둘 다 깜짝 놀랬겠죠? 그럼 갑은 얼른 뭐 해야 돼? 추인. 상대방은 얼른 철회해야 되는데 갑이 깜짝 놀라면 좀 더듬는 습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추. 그런데 상대방이 철회. 그러면 철회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철 그러는데 본인이 추인 그래버리면 추인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대리는요. 표현대리는 대리권도 없는 자가 와서 대리행위를 했어요. 근데 대리권도 없는 자가 와서 대리행위를 하는데 그 원인을 갑이 제공했대죠. 그래서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럼 이 법률관계에서 갑은 참 이상한 놈이죠. 원인을 무권대리인한테 원인을 제공해서 제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죠. 여기서 정상적인 활동한 사람은 누구야? 상대방 병밖에 없죠. 그렇죠? 상대방 병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그러면 본인이 원인 제공했고 무권대리인은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고 상대방은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대리는 누구만 보호해야 돼요?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 누가 한다고요? 상대방만. 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야, 너 왜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표현대리를 주장할 건지 그냥 협의의 무권대리로 그냥 가버릴 건지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뭐죠? 그냥 무권대리죠. 그렇죠. 상대방이 이거 어차피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 했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어도 상대방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난 표현대리 주장해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닌 거예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까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그냥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전적으로 책임진다의 의미는 하나 더 해야 될 게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과실상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책임진다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조금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잖아요. 표현대리도 지금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는데 다만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 할 때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지 저거 자체가 대리권이 있는 자의 행위였다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를 먼저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주장할 때는 무권대리 먼저 주장해야지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권대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우리 판례고요. 다만 표현대리가 성립을 하면 상대방 보호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야 네가 책임져. 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뭐야?
본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게 상대방 목적이었잖아요. 네가 책임져. 그래서 본인한테 권리 취득하던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철회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회도 하지 않고 또는 표현 대리도 주장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한테 네가 책임져 라고 떼쓸 수는 없답니다. 우리 협의의 무권 대리는 상대방,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지는 경우가 있는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우리 지금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 보호는 충분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지는 경우인데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자기가 주장해버리면 계약의 내용대로 권리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싫으면 뭐 하는 거야? 철회하는 거고. 그런 거지 철회도 하지 않고 표현 대리도 주장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 네가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걸 주장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표현 대리 쪽은요. 이게 공통점인 거야. 125조, 126조, 129조의 표현 대리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공통점.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주로 126조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데 답은 거의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 한 문제 정도, 표현 대리에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각각 한 문제. 그러니까 대리 쪽에서 세 문제가 나오면 여태까지 배웠던 유권 대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 한 문제, 표현 대리 한 문제 이렇게 나오고, 혹시라도 두 문제가 나오면 유권 대리 쪽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 쪽에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표현 대리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뭐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죠. 협의의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 유권 대리에서 한 문제. 세 문제가 나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앞에 여태까지 배웠던 유권 대리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법조문의 순서는 요게 순서인데 왜냐하면 표현 대리도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으면 협의의 무권 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법리는 표현 대리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공부하는데 일단은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불확정적 무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 관계가 아직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니까 법률 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에게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때 본인은 상대방에게 야 나는 추인할 거야 아니면 나는 추인 거절할 거야 이런 걸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불리하면 철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빨리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 유동적 무효잖아요. 유효로 확정하든 무효로 확정하든 빨리 확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를 합니다. 뭐라고 최고하는 거야? 야, 무권 대리가 있었는데 추인할 거야? 아니면 추인 거절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추인 거절해다오 라고 최고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추인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시키려면 자기가 철회해버리면 되는데 뭘 굳이 갑한테 추인 거절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어요. 결국은 최고한다는 얘기는 뭐 해달라는 거야? 추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갑밖에 없죠. 예, 그래서 최고는 누구에게만 해야 돼? 본인에게만 최고해야 됩니다. 최고할 때는요. 상대방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최고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당한 유예 기간을 주고 최고해야 됩니다. 그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유예 기간 내에 언제까지 답을 주시오. 그런데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에이씨 모르겠어.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효로 가겠다는 거예요? 무효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요령인데 현재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지 무효.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라도 현재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상대방이 최고했어요. 무권 대리가 있었는데 추인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 얘기 듣고 뭐 무권 대리가 있었다고? 아 몰라. 그리고 내 버려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효인 줄 알고 그냥 놔두겠다 그 얘기죠. 그럼 뭘로 가겠다는 거예요? 무효로 가겠다는 거죠. 이거 유효로 하고 싶으면 추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얘기 들었더니 무효라고? 내가 추인 안 하면 아무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 알았어. 아니 그럼 난 몰라. 귀찮아. 관여 안 할래. 그럼 그거 뭘로 가겠다는 거예요? 무효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였는데 그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무효로 가겠다라고 한 걸로 보는 겁니다. 또 상대방은 최고 말고 철회도 할 수 있어요. 철회는 본인에게 철회할 수도 있지만 무권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화살표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철회는 야 나 계약 없던 걸로 할래. 이게 철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직접 한 사람 누구요? 무권대리인이죠. 또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회는 무권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두 군데 다 할 수 있는데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철회하고 추인은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철회하려면 뭐 하기 전에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은 법률효과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해 줄 수 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죠. 혹시 병이 정에게 권리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에게 권리 양도했으면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정에게 권리 양도했고 본인이 나중에 추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는 7월 1일 날 했는데 추인은 뭐 12월 1일 날 추인했대요. 그러니까 며칠자로 유효가 되죠? 7월 1일자로 유효가 되죠? 소급해서 유효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효면 얘는 정당한 권리자가 되죠? 얘가 정당한 권리자가 되면 얘도 정당한 권리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추인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직접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지만 권리관계에 승계인이 있으면 그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유효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도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본인이 추인을 을에게 하지 않고 병에게 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모를 수도 있죠. 갑이 지금 을한테 추인해줬대요.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다리몽둥이 분질른다 그러면서 추인을 을한테 해줬다고. 그랬더니 을이 아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드디어 갑이 추인해줬구나. 그리고 안심이 돼서 담배 한 대 쭉 피고 있는데 그 찰나에 병이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갑이 추인하면 상대방 병은 철회 못한다면서요. 근데 상대방 병이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지금 갑은 추인했죠? 했는데 누구한테 했다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잖아요.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그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더니 그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찰나에 상대방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이 반가워서 아이고 병사장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전화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병이 철회 그리고 확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그러면 철회의 효과가 먼저 발생한다는 얘기야. 갑은 황당하죠. 내가 먼저 추인했는데 얘가 나중에 철회했는데 내가 추인 먼저 했는데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고?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지 않았죠. 그럼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잖아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동안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그럼 상대방 철회 못하는 거겠죠. 자,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추인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인과 추인 거절은 세 가지 방향에서 각각 세 개씩 있죠. 상대방의 최고 철회는 합쳐봐야 세 개인 거야 방향이. 아시겠습니까? 저거 화살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철회를 해서 무효로 확정이 됐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철회해서 무효로 확정됐다 그러면 얘가 지가 싫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계약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본인이 추인해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해줬으면 얘는 자기가 원했던 계약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요. 별 문제 안 되는데 본인이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 거절해서 이 계약이 무효로 확정이 됐대요. 그럼 병하고 을하고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추인 거절해서 무효가 됐다. 그럼 갑이 책임 안 진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은 했는데. 그럼 병이 가만히 있을까요? 병이 무권대리인한테 너 이씨 그러겠죠? 손가락질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게 135조 책임인 거예요. 민법제 135조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인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추인 거절했을 때만 발생해요. 본인의 추인 거절로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 이때만 발생하는 겁니다. 딴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권대리가 무효로 확정됐을 때만 이때만 135조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본인이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권대리는 무효로 확정됐으니까 이제 본인은 이 법률관계에 개입할 필요가 없죠. 본인 책임 안 지니까. 그럼 누구만 남았어? 을하고 병만 남았죠. 그 무권대리인하고 누가 남았어? 상대방 병이 남았네요. 이렇게 둘이 남았다고. 그럼 여기서 화난 사람은 누구요? 병이겠지. 저 녀석이 날 속인 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얘가 그런다고. 야, 야. 본인이 책임 안 진다니까 그럼 네가 책임져.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가 책임져라. 그럼 얘가 책임진다는 얘기가 뭐야? 야, 네가 이행을 하던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던가. 아니면 뭐 해라? 손해배상해라.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권대리인 을은 아니 나 진짜 대리인 맞대니까 라고 해서 책임지기 싫으면 뭐 하면 되는 거죠? 대리권 증명하면 되는 거죠? 대리권을 증명을 하던가 아니면 무권대리 같으면 본인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추인을 받아오면 되는데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해라 그러면 이행해야 되고 손해배상해라 그러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은 또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또 왜 뭔 소리냐라고 하는 거죠. 무권대리인은 자기가 갑의 대리인이라고 확신을 한 거야. 왜 내가 갑의 대리인이냐. 회사에서 야 을 너 가서 이 사람 물건 좀 팔아 갖고 와라 그러더라는 거야. 이 사람 누굽니까? 보이는 대로 읽히면 갑 맞죠? 갑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이거 정상적으로 읽어보세요. 정상적으로 갑 맞죠? 갑 맞는데 쓴 놈은 기비라고 썼다는 거야. 걔는 급자도 이렇게 쓴대. 쪼다같이 쓰고 있죠? 예, 쟤. 그러니까 쟤는 그럼 기비 맞네. 그래도 저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갑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을이 갑 물건 갖다 팔았답니다. 팔았는데 보니까 아 뭐야 갑 게 아니고 딴 거 팔았어야 되는데 갑 물건 팔았잖아요. 갑이 팔아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갖다 팔았죠.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된 거죠. 그래도 일단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135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 135조 2항은 을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예요. 그럼 언제냐? 혹시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다는 겁니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거나 또는 뭐가 있답니까? 과실이 있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몰랐다. 이게 과실이 있는 거죠. 이때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누가 입증하냐고. 이거 입증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무권대리인이 스스로 이걸 입증해서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게 지금 칠판에 있는 요거 한 판이 있죠? 요거 한 판은 그냥 한 문제짜리입니다. 아시겠죠? 표현대리도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표현대리도 여기서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두 문제 아니면 한 문제 이상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5문제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고 그러면 표현대리는 뭐냐?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했으니까 그럼 표현대리 해야 되겠죠? 표현대리 종류는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저기 세 개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한 겁니까? 유권대리인이 법률행위한 겁니까? 무권대리지 지금.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한 거예요. 했는데
무권대리인이 법률행위할 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머릿속에 잘 두셔야 됩니다.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보이는데 누가 원인을 제공했다고요?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 유형이 125조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었다.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갑이 있었고 상대방 병이 있었는데 갑이 병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을을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 을을 나의 대리인으로 지정했고요. 을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해서 범위까지 얘한테 통지를 해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물건 살려면 누구한테 사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을 보낼 테니까 을을 통해서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놓고 정말 재밌는 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겁니다. 얘한테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수여 표시만 했고. 그럼 얘는 대리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대리인이 아닌데 가가지고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병을 만나서 뭐라 그래? 저 기다리셨죠? 그러죠. 그럼 병이 뭐래? 누구시죠? 그럼 나 을입니다. 을. 그럼 아 그러겠죠. 왜냐하면 지금 병은 갑한테 통보받았잖아. 내 물건 살려면 누구 만나라고요? 을 만나라고. 근데 을이 마침 왔죠? 오면은 병이 뭐라 그래? 을한테. 진짜 대리인 맞아요? 이럽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물 주겠죠? 노란물, 델몬트 따라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상대방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 선의무가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럼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진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선의무과실은 상대방 스스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그랬어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그랬죠? 상대방이 입 다물고 있으면 선의무과실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니까 이건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갑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을 갑이 어떻게 입증하겠어? 갑이 입증하는 건뭘 입증한다고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뭐가 있음을? 과실이 있음을 갑이 입증하는 거예요. 본인이.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표현대리! 그러고 입 다물고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책임지기 싫으면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대리권 수요 표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법정 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는 어디에만 있는 거야?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죠. 수권 행위는. 그러니까 여기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법정 대리는 수요 표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만 적용이 되죠?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병한테 이렇게 통지한 걸, 그리고 을한테는 대리권도 수여하지 않았는데, 을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작두 타시는 분도 아니고, 이 사실 몰랐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실제 상황은 뭐냐면, 이 갑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을이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퇴직을 합니다. 아주 그 레저 전문 회사 있죠? 뭐 레저 이렇게 막 콘도 같은 것도 팔고 그다음에 레저 상품 같은 거 파는 그런 레저 전문 회사에 이사로 있던 을이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해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여기다가 회사 가까이다가 연락사무소 또는 총판 대리점 이런 거 간판을 걸고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회원도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은 콘도 회원권 체결하면서 가격은 특별 회원이라고 하면서도 혜택은 두 배를 주고 가격은 3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참 이상하잖아요. 혜택은 두 배나 줬으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던가 혜택은 두 배를 주면서 가격은 3분의 1로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연락해 본 거예요. 갑 회사에다가 야, 니네 이런 연락사무소 있어? 총판 대리점 있어?
그랬더니 회사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해놓고 그냥 방치해 버린 거죠. 그럼 상대방 시각에서는 어때요? 회사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이런 거 알면서도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락사무소 맞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원 계약이 체결돼. 실제로는 없는 애인데. 원래 이 회사에 직원들이 연락 받았는데 지가 모시던 이사님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사님이 이런 거 한다니까 뭐 얼마나 큰일 생기겠어? 그러고 놔뒀던 거죠.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러면 총판들이 좀 연락사무소가 맞겠구나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얘한텐 본인이 책임지니까 콘도 회원권이 가짜 콘도 회원권이지만 진짜 콘도 회원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 125조의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무조건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표현들이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상대방의 표현들을 주장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고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 적용할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고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 하는데 얘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얘가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장해야 되죠. 근데 변호사 하나가 쪼다같이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유권대리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했다고. 이때 판사가 야,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아니냐. 그러니까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표현대리인도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한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무권대리라는 뜻이죠.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뭘 주장하라?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는데 나는 얘가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는 이유가 이런 표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회사에다 확인했다 그런 얘기죠?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지만 나는 회사에다 충분히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조치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입증하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뜻이지. 아시겠죠? 유권대리 주장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126조의 표현대리 한번 볼게요. 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라고 하는 건 자, 갑이 있었고요. 상대방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과의 법률관계를 을이 대리하기는 했습니다. 을은 기본 대리권은 있는 자예요. 요만큼 기본 대리권이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는 자니까 대리인 맞죠? 대리인, 대리권이 있는 자 맞아요. 대리인 맞는데 가서 대리행위를 합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해서 요만큼 대리하면 이건 유권대리잖아요. 기본적인 대리권이 요만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대리행위도 요만큼 했으면 이건 유권대리 맞죠? 기본 대리권만큼 했으니까 이건 유권대리 맞잖아요. 맞는데 대리행위는 있다만큼 하는 거야. 모양이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실제 대리권은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다 초과했죠? 이 권한 다 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대리권, 그러니까 요 행위할 때는 얘는 대리인이 아니죠? 이만큼 할 대리권 없잖아요. 권한 많이 넘었죠? 예, 그래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상대방은요, 대리권이 요거밖에 없는 대리인이 이만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지휘 자격을 갖췄다라고 믿고 있어요.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이 정당한 이유를 우리 판례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성립 당시에 있었어야지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아니, 기본 대리권 요만한 거 가지고 이따만큼 행위를 하는데 얘한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었대요. 근데 정당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때 위임장을 써줬어요. 위임장 써줬는데 요만한 대리권이 있습니다라고 위임장을 써준 게 아니라 나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법률 행위를 합니다라고 써줬다는 거야.
내부적으로 가서 요만큼 해라 라고 했는데 나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합니다 라고 위임장 써주면 상대방이 봤을 때 위임장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요만큼 있는지 이따만큼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겠죠.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법률행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는요. 을이라고 하는 자가 감명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등기 서류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거야. 등기 서류를 소지하고 다닌대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갑하고 특별한 친인척 관계가 아닌 제3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까지 다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대리인이니까 들고 다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제3자가 등기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다닌다. 그러면 대리인이라고 믿었다? 이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등기 서류 소지자가 갑의 부인이었다는 거야. 처. 그러면 부인이 남편 명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다 갖고 다닌대요. 그러면 이거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 민법의 철칙이 마누라 믿지 마세요. 자기 마누라만 믿어야지 남의 마누라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처, 이 사람의 처가 갑의 처 부인이 남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인감도장 싹 다 들고 다닌대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 대리인이 맞구나라고 믿었으면 그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제3자는 얘하고 전혀 친인척 관계도 아닌 자가 제3자가 등기 관련 서류를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는 얘가 좋겠지. 그러니까 들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라고 믿어도 되지만 부인 같으면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남편 퇴근할 때까지 남편 명의의 등기 관련 서류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나올 수 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 믿는 건 자기 마누라만 믿어야지 남의 마누라 믿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저 좋습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성립 요건에 보니까 먼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대리행위를 했어야 되죠. 가서 대리행위를 했어야 되고 대리행위할 때 상대방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이 기본 대리권과 대리행위 사이에는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종이 아니라도 관계없고 유사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이 네 가지 요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이. 그리고 그 기본 대리권 가지고 뭐 했어야 돼요? 대리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리행위는 권한이 넘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권한이 넘는 대리행위 하는데 상대방은 아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이때 기본 대리권과 이 대리행위 사이에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거 누가 입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정당한 이유.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수설의 학자들은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갑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이 뭘 입증해?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우리 판례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정당한 이유는 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병이 스스로 입증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6조의 표현 대리고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임의 대리에도 적용이 되고요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 애비가 자기의 법정 대리권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도 모르고 아들을 위해서 또는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9조의 표현 대리가 하나가 있는데 129조의 표현 대리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다라고 하는 거는요. 갑이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데 표현 대리인이라고 하는 을이 있는데 얘는 처음엔 대리권이 있던 자예요. 있던 자인데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죠. 그럼 더 이상 대리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가갖고
평상시에 거래하던 데 가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대리 행위를 합니다 했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거요. 우리 아이들이 성년자인지 미성년자인지 이거 잘 파악 못하고 엄마 아버지가 법률행위 해주는 경우 있죠. 여러분 자녀분들 20살 됐을 때 여러분이 대신해줬어요. 아들 딸이 다 알아서 했어요. 대신해줬죠. 대신해줬는데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해줬어요. 대리권 없다는 거 알면서 했어요. 내가 엄마고 아버지니까 당연히 대신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줬겠죠. 만 19살 되면 애들 성년이에요. 성년. 근데 19살이면 뭐예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1학년 아니냐고. 그 대학교 1학년짜리 아들한테 딸한테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엄마들이나 아버지들이 내가 부모니까 대신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런 거 있어요. 임의대리 같은 경우는 수금사원이야. 수금사원 얘가. 수금사원인데 손버릇이 안 좋아서 수금한 돈 갖고 자꾸만 도박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 같으면 얘 잘라야 돼? 계속 시켜야 돼요? 잘라야 되죠? 그럼 해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입금증이나 거래명세표나 이런 거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수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 녀석이 평상시에 거래하던 거래처에 가서 수금해버린 거야.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보자고요. 상대방은 몇 년 동안 계속 오던 애죠? 오던 애가 또 왔네.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 굳은 표정으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들어와요. 평상시하고 똑같이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들어오잖아요. 전혀 이상한 표정이 없었죠? 그럼 갑병이 뭐라 그래? 벌써 한 달 됐냐? 참 돈 내는 날은 빨리 온다. 그러면서 야 입금증하고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다 끊어. 그리고 돈 줬겠죠? 돈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 회사에서 얘 잘렸는데 그러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 잘렸으면 나한테 알려줘야지.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외상값 중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한다.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 다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낼 게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조금 아까처럼 호텔 시설 등의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총판사무소,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 사용을 묵인 방조하였다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낼 거 뒤지게 많죠? 근데 여기는 낼 게 없어. 낼 게 없다 보니까 여기는 주로 내는 게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복대리인이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데 복대리인 선임했다? 소멸 후에 표현들이 맞잖아요. 그렇죠?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는 거라고 아까 공부했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는 건데 대리권 없이 복대리인 선임했다. 이것도 대리권 소멸 후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 성립한다. 이거밖에 낼 거 없어요. 이거는. 여기 낼 건 요거고 여기 낼 건 요거죠. 조금 아까 회원 우대 회원 모집 계약 있죠? 요거. 여기는요. 낼 거 겁나게 많아요. 근데 낼 거 요거 지금 1, 2, 3, 4 이거 있잖아요. 요거 갖고 주로 내고 요거 갖고도 주로 내거든요. 다섯 개 정도. 그리고 뭡니까? 이거예요. 125조, 126조, 129조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요거. 그래서 답은 주로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책으로 한번 가세요. 책. 자,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는 두 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 협의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단독행위는 뭐뭐 있어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의 무권대리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했다 그런 경우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 있어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인데 어떤 놈이 나 대신 대리인인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대신 유언하고 유증하고 다닌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 효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유언, 유증 이런 걸 무권 대리인이 했다 그런 건 절대적으로 무효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생긴 모양이 이거하고 똑같잖아.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의 물권대리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계약의 물권대리인데 130조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아하, 여기 보니까 협의의 물권대리는 일단 무효죠.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뭐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가에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데 줄칩니다. 물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계약시로 소급해서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 유효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요. 추인의 방법은요. 분류식행이에요. 맨 밑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뭐라 그랬어요? 분류식행이라 그랬죠? 예,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 싹다 분류식행입니다. 그래서 추인의 방법 옆에 써놓습니다. 분류식 이렇게 써놓습니다. 맨 밑에 줄에. 보이시죠? 그럼 분류식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류식행위는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한 게 분류식행위라 그랬죠? 열심히 적기는 하셨는데 이 열심히 적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게 열심히 적은 거 머릿속에 안 남거든요. 잘 듣고 간게 훨씬 더 머릿속에 잘 남아요. 1시간 전에 했잖아, 1시간 전에. 분류식행위,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추인의 방법은 분류식행위예요. 그다음에 넘겨보십니다. 그다음에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인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추인을 했대요. 추인을. 추인을 했는데 을한테 추인하지 않고 물권대리인에게 추인했는데 물권대리인이 을에게 빨리 지금 전달 안 하고 있었네요. 근데 상대방이 전화 왔다 그랬죠? 전화 와서 철회! 그리고 끊어버리면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럼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144페이지 맨 위입니다. 144페이지 맨 위에.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럼 누구에게 했다는 얘기죠? 물권대리인에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 그 밑에 추인은 단독행위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예컨대 물권대리인이 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본인이 받았대요. 매매대금을 본인이 받았대. 받았다는 얘기 뭐 하겠다는 얘기요? 유효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받았대요. 어떻게 한 거냐면, 갑이, 을이 갑 친구인데, 을이 가서 병하고 매매를 하고 왔어요. 매매대금을 갖고 왔네.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팔아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을이, 야, 난 네가 지금 팔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그럼 뭐라 그래? 야, 꼴두배기 싫다. 그냥 나가라. 그럼 그냥 나가야 되죠? 알았다. 꺼져. 그러니까 꺼진다. 그러고 쭉 꺼지니까. 갑이 을을 부른 거야. 야, 돈 놓고 가야지, 임마. 그래서 돈 누구 놔두고 왔대요. 그럼 매매대금 받았죠. 그럼 그건 뭘로 보겠다는 얘기죠? 추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유효로 인정하겠다. 묵시적인 추인이야, 이게. 묵시적인 추인. 아시겠죠? 예, 그런 정도고요. 자, 그다음에요. C로 맨 밑에로 갑니다. C. 추인의 상대방은 그랬어요. 다시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칠판. 추인의 상대방, 추인 화살표 몇개 나갔죠? 세개 나갔네. 그럼 화살표 가운데 있는 건 상대방에게 직접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위로 날아간 건 권리관계 승계인에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밑으로 날아간 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물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거는 누구한테? 추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해도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사람 있으면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에게? 물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물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다만 물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회! 그러면 철회가 먼저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추인의 효과인데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시를 어떻게 한다?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데 이런 소급표는 무조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그세 번째 줄 볼게요. 밑에 세 번째 줄 뒷부분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엔 소급표가 어떻게 된다? 배제된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엔 소급표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거절권 그래요. 추인거절권은 뭐예요? 추인하지 않겠다, 무효로 확정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본인이 추인거절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로 확정된다 그랬죠? 예, 무효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추인 거절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본인 다시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최고 처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무권대리 상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권대리 상속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이 재산이 좀 있는 분이에요. 재산이 좀 굉장히 많은 분이야.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재산도 있고 이렇게 생긴 재산도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갑이 79세 되신 어르신인데 여기 51세 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나님은 돌아가셔갖고 저분도 돌싱이세요. 돌싱. 돌싱이 뭐예요? 돌아온 싱글? 돌싱이요? 돌아온 싱글이 돌싱이요? 아이, 돌아온 싱글은 돌싱. 그러면 FA는 뭐예요? FA. 여기도 돌아온 싱글 중에 하나요. FA. 차이는 돌싱은 이런 게 있으면 돌싱이고 재산이 있으면 돌싱이고 재산이 없으면 뭐라고 불러요? FA. 뭐의 약자야? Forever의 약자야. 그러니까 돌싱이라는 얘기는 이런 게 좀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있는 돌싱은 반드시 누가 붙어 있어요? 하나 붙어 있잖아. 28세 이하. 그렇죠. 일명 바리스타 초이라고 꽃다방 미스체에 미스체가 옆에서 뭐라고 불러요? 오빠. 오빠라고 부르는 거지 뭘. 그죠? 이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버지 나 사업이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하나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 아버지가 해주고 싶죠? 해주고 싶은데 누가 못하게 하는 거야? 초이 언더 20 A체가. 어머 오빠, 오빠는 애들 버릇을 왜 그렇게 가르쳐? 강하게 키워야지. 그리고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버린 거야. 안 해주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제사 때 가갖고 이 등기 관련 서류 하나 훔쳐다가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의 대리인 을,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시가 30억짜리인데 얼마에? 20억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참았으면 이건 내 거 아니냐고. 근데 아버지 거 30억짜리 20억에 팔 때는 빨리 팔아야 되죠. 근데 지금 누구 게 된 거야? 내 거 됐잖아. 내 거 30억짜리 20억에 파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가 생각할 때 아, 나 이거 30억짜리 20억에 팔았네. 아까워 죽겠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한테 뭐가 있었어요? 추인거절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추인거절권 승계받아서 추인거절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네가 필요에 의해서 계약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버지 지위에서 추인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그래서 추인거절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행해 주라고요. 만약에 추인거절해서 이게 무효가 되면 받은 돈 20억 주고 손해배상 조금 해주면 되잖아. 그럼 30억짜리 되돌려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판례가 그렇게 인정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오세요. 판례는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는 을은 갑의 무권대리인으로서 13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해서 자신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매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 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해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이렇게 길게 집어넣어. 그럴 필요 없다고요. 자, 무권대리인이 누구를 상속했어? 본인을 상속했단 얘기예요. 무권대리인이 일단 처분행위 했으니까 무권대리인이잖아요. 그 이후에 본인이 죽어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게 다. 깔끔하게 정리 안 하고 판례 전문을 다 집어넣어놔서 그런데 정리하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라고 해서 그 로마자 1번 가로에 그렇게 쳐 있잖아요. 그러면 추인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정도 보고 상대방에 대한 효과인데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최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최고. 그래서 거기 무슨 133조가 또 나오냐. 최고인데 최고. 예, 최고인데 거기 133조 그거 지우세요. 지우세요. 거기 147페이지에 있는 133조 있죠? 그건 지웁니다. 거기 나올 게 아니에요. 그 131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133조가 나왔네요. 지웁니다. 그거. 지우고 거기 A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뭘 정하라고요? 유예기간을 정해서 유예기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땐 뭘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또 상대방은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의 뭐 있을 때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떼는 거라 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죠.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본인이나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다. 이 화살표의 의미가 다 의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35조 갑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 얘네 얘. 그렇죠. 얘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 못했대요. 본인의 모두 받지 못했다.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누구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 선택. 상대방 선택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거 상대방 선택 굉장히 잘 나옵니다.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여기 있잖아. 계약의 이행 또는 뭐 해야 된다고?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은 무슨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무과실 책임. 제2항에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얘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또는 계약을 맺은 자가 제한 능력자였답니다. 그럼 이 책임 져요 안 져요? 책임지지 않는다예요. 책임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책임 발생 요건 추가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은 양쪽 가로 4번에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오른쪽에 이때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관계 그래요. 무권대리인이 여기에 책임을 질 때 본인은 자기가 추인 거절했잖아요. 그럼 이 법률관계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서로 간에 책임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은 그냥 법률관계에서 빠져나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인데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그 볼 거 없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했을 때 거기 양쪽 가로 1번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본인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다 있죠. 이건 본인이 추인도 할 수 없어요. 추인해도 무효다.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그대로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볼 거 없고 없는 단독행위만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십니다. 자, 표현대리가 나오는데 그 후에 문제가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소유 토지를 매도했답니다. 다음 점 틀린 거예요. 2번 보세요.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여기 보세요. 병, 병. 추인 어디로 나갔어? 추인 병한테도 할 수 있었죠? 추인의 방향 세 개잖아요. 답이 이거야 이거. 병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있잖아 지금 추인은 이렇게도 되고 여긴 누구야? 여기 정이고 요건 누구야? 여긴 무권대리인 을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기 칠판에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예. 좋습니다. 쉬었다가 표현대리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지